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유래 풋살장으로 나와서 제가 테스트할 제품이요, 퓨론 V7입니다. V7 TF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뭐 여기 그 적혀 있듯이 하이퍼니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 건데, 그 V6였나요? V6AG의 이 그 어퍼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제품이어서 이 V7의 요 퓨론 이제 TF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에 보면 이 제품이 그 발볼이 되게 타이트하다 그런 점들이 있어서, 발볼이 타이트하고 지금 앞쪽 고무가 되게 연질에 부드러운 고무여서 이게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높은 핏감이 사실 만들어지질 않아서 이전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족한 어퍼 측면에서 있다 하는 것과, 어쨌든 이 지금 캐노피 구조가 원래 요 앞 모델만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 이 좀 그 훨씬 더 그 플렉시블하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개 적용할 수 있는 발의 형태에 따라서 비교적 어퍼 전체가 부드럽고 해서 발을 집어넣고 착용하기도 쉬웠고 그런 점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요 제품에 와서는 지금 요것도 이제 그 AG 제품이 있긴 한데, 그 AG 제품이 현재 어떨지는 모르겠고, 다만 현재 이 TF인 경우에 지금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이 TF의 같은 구조에 비춰보면 그 AG도 비슷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전과는 어쨌든 착화성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착화성이 달라진과 동시에 이 어퍼의 구조가 좀 달라지면 핏감이 완전히 달라져서 과연 그전보다 더 나은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있는 이 어퍼가 하이퍼니트라고 불리는 니트 코팅의 인조가죽인데, 요것도 그 지금 엘리트의 스터드 타입 모델 비교했을 때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같은 제품인지. 왜냐하면 지금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이 신발의 엘리트의 스터드 타입이 이것보다 100유로 이상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엘리트 타입이 한 220유로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0유로, 130유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00유로 가까이 차이 나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일본에서는 지금 스터드 모델이 22,000엔인데 이 TF 모델이 19,000엔 정도 돼서 유럽에 비하면 격차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18,900엔 가까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같은 거라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격 기준으로 보면 어퍼가 그 최상급보다 한 단계 아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거는 제가 AG를 구입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여서 시간을 좀 두고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1차 때 제가 1차적으로 테스트를 신어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이 좁은 문제랑,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지금 이제 신으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착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 폭이 굉장히 길고 발가락에 발이 들어가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턱리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었나, 캐노피가 있으면 이제 사실상 턱이 있는 걸 턱의 형태로 지금 변경시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캐노피 구조는. 그래서 여기에 길이의 대비로 지금 너무 요거를 요 정도만 그 내려놔도, 여기 한 1cm 정도만 밑으로 내려도 이 착화가 더 쉬워지는데, 그런 점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실제로 조금 더 뛰어보면서 이게 충분히 뛰면서 여기에 바닥이 그라운드 밀착이 잘 되는지 그립이 어떤지, 여기 이 어퍼 자체의 뭐 핏 이런 터치감 이런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워낙 얇은 소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 만약에 등급이 아래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것들이 있고, 근데 부드러우면서 아예 홀드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선 아웃솔 지지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받자마자 제가 확인해서 보여드렸던 게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휘어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 여러가지 TF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여러가지 특징들을 어느 정도 구현해주고 있냐 하는 거고, 어퍼상의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발이 좁은 거냐 뭐 발이 늘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면 되고, 다만 이 아웃솔이 이 바닥면의 전체가 잘 골고루 잘 닿느냐 안 닿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착화 때문에 제가 그
신발 주걱을 갖고 왔어요. 신발 주걱이 없으면 좀 신기가, 오른발은 그나마 좀 신기가 괜찮은데, 지금 왼발인 경우에는 뭐, 이게 주걱이 없으면 거의 신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조금 일단 한번 신어봤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하여간 이 신발은 지금 신고 있는데 여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에 맞은 지 전혀 없어요. 중족부까지가 완벽하게 지금 좋아주는 형태여서 이런 점 때문에 인조 가죽 신발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네. 이게 핏이 완벽하게 딱 붙인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과하니까 이런 것들이 과하게 핏이 설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발 저림 현상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이 사이즈가 255예요. 255 일본에서 보내올 때 260으로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조언을. 그 결국 이 발볼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일본 측에서 이걸 이제 신어보고 한치수 크게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었으면 뭐 볼은 약간 여유가 있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길이는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때도 지금 이 앞에서도 이렇게 보면 약간의 마진은 있거든요. 마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같으면 뭐 그런 걸 고려해 보겠는데 지금 뭐 앞, 왼, 오른쪽 왼쪽 둘 다 약간의 마진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상태에 이제 약간의 마진이 있다는 게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면 이 서서 움직이게 되면 발이 쭉 펴지면서 앞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체 발가락은 앞쪽에 거의 닿는 형태로 딱 되는 그런 핏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 제품이 이제 길이상으로는 그렇게 길이상으로는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타이트하다 하는 점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신으면서 접혀져 있는 부분들을 다 펴서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볼이 조금 넓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신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발볼이 딱히 넓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스스로 발볼이 좀 넓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신발은 좀 신기가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 신었을 때보다는 이질감이 좀 덜해요. 이질감이 덜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핏 같은 것들은 조금 적응이 된다 하는 거고 이 제품은 뭐 나중에 이제 벗으면 지금 이제 신다가 벗으면 신기 어려워서 못 벗겠는데 뒤쪽에 힐을 상당히 패딩을 두껍게 형성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제품의 TF를 비교하면 좀 인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뒤쪽을 잡아주는 형태예요. 아마도 앞쪽이 워낙 지금 유연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유연하고 바닥도 지금 그런 편이어서 뒤쪽에서부터 잘 잡는 그런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어퍼 특성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나는데 리바운드도 좀 이따 때려보겠지만 우선은 가볍게 런닝을 하면서 신발이 쭉 펴지는지 그 다음에 이 저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저림이 좀 저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 30분 1시간에 걸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뛰어보고 있는데
오른쪽 발에 지금 촉진이 워낙 심해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정상적인 테스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에 그 제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X 제품들, 아디다스의 그 제품과 비슷할 정도로 지금 통증이 되게 심해요. 물론 이제 발볼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발볼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 틀림없고, 어쨌든 지금 뛰면서 단순 러닝에서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신발의 앞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네. 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쪽 스프린트 시에 이제 그 이 저희 그립을 트랙션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닿지 않아요. 여기가 일단 딱 닿고 그 다음에 차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도 전체 발이 닿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앞쪽 그립이 약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풋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립이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11대 11 경기를 만약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립이 좋은 그립을 얻기 힘들다. 근데 이제 좋은 그립이 없겠는데 발끝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발바닥 자체도 그래요. 오늘도 다시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거는 이 신발은 지금 여기 발바닥 전 여기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앞쪽 발바닥 전체가 좀 닿지를 않아요.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닿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TF로서 최악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TF를 스터드 모델보다도 선호하는 거는 여기 아웃솔의 바닥 면적, 이 폭이 보통 이제 스터드 모델보다 다소 넓고, 그 다음에 그 스터드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터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라운드에 폭넓게 딱 짚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이 제품인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어떤 이점이 전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인사이드를 차고만 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인사이드를 차게 되면 이쪽 부분이 되는데 대개 모든 축구화들은 거의 다 이쪽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평평해요. 그래서 여기에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여기가 얼마나 튀어나오냐 이쪽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고무러버가 튀어나온 거라든지 앞쪽 뒤쪽이나 그래서 정확한 인사이드 임팩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데 대개 인사이드 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죠. 여기가 뭐 복잡하게 뭘 채워놓는 축구화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점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여기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뱀프 부분이라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지금 신발마다 설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제 리프팅을 발등이나 뭐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이드 킥을 인프론트 킥을 한다든지 인스텝 킥을 한다든지 인프론트는 이 발 앞쪽 부분에서 고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품들마다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프팅을 할 때 발등이나 인스텝을 쓴다 발목 쪽을 쓴다 그러면 이 부분도 대부분의 축구화가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펴져 있어요. 여기에 고무를 이쪽으로 보통은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집중으로 설치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신발끈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여기를 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혔다 그래서 여기를 플랫하겠다 아니면 신발끈을 없앴다 뭐 일체형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쨌든 단단한 발뼈 기준 입방뼈가 종굴 기준으로 했을 때 발등 전체 뼈를 단단하게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축구화들이 다 동일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와 여기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그 구조 터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을 대고 이 축구화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발을 신었을 때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이거를 신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TF인 경우에 여기 니트 그 약간의 엘라스틴 소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니트 밴드 타입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고 어프 자체도 미세한 시추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신발을 이렇게 저기 어퍼에다가 아웃솔을 결합시킨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아웃솔을 힘을 누르게 됐을 경우에 되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그 아웃솔에 의해서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신발이 마치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웃솔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어퍼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어퍼가 발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게 아니라 신발 바닥에서부터 이 어퍼의 힘이 많이 발에 힘이 많이 전달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당기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퍼가 이렇게 연질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그 어퍼를 사용했을 경우에 바닥과 결합된 상태에서 발이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 어퍼에 미세한 신축성이 생기긴 하지만 발 볼 때 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충분히 발의 힘을 다 받아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아웃솔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착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품이 지금 그런 특성을 보여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신고 있어도 이게 그 발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다 붙어 있죠. 보면 다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다 붙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지금 발에 굴곡이 그대로 다 넣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천연 가죽하고 다른 게 이러면서 이게 그 타이트하게 텐션을 그 만들어서 핏감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의 차이인데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발볼이 약간 좁으신 분들은 편하게 신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퍼 자체로만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어퍼를 편하게 신는다고 하더라도 아웃솔이 지금 뭐 그립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요. 여기에 있는 고무도 비로소 지금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하고 느낀 게 여기에 있는 고무가 보시면 쉽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즈노 기역니언 뭐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고무들이 이렇게 쉽게 쏠려서 이 봄에 이렇게 손가락을 밀어도 다 그냥 쉽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그립에 높은 그립을 발휘하기 힘들죠. 특히 트랙션 부분에서 그 트랙션이라는 거는 이 스터드들이 지면에서 단단하게 고정돼 줘야지 우리가 높은 그립과 트랙션을 얻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손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저처럼 체중이 한 80kg 되고 스프린트 시에 뭐 체중이 5배 정도가 가해진다. 그러면 요 얇은 고무 형태가 80kg에 오면 57, 35지 58, 40, 400kg 가까이가 그 힘이 가해지는데 이 400kg 짜리를 여기다 고무 쪽에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게 견디겠어요? 그냥 높은 트랙션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터드의 길이 자체가 약간 조금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쉐브론 형태 역쉐브론 뭐 이런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립이 지금 이런 구장에서 충분치는 않다. 그러니까 11대 11 경기장이 아닌 풋살장에서는 이게 어떨지는 좀 모르겠지만 우선 요런 형태의 구장에서 지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충분히 이제 그립이 더 뛰어난 건 아니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나 다른 구장에 저기 다른 신발에 비해서 그립이 뛰어나진 않죠. 이런 구장에서 그러면 사용하기 불편하냐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구장에서 얼마든지 이 아웃솔의 그립만 본다 그러면 크게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립을 만들어서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손으로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아니면 발로서 느끼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보인다. 그 정도. 네. 공을 가지고 하는 뭐 테스트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자체가 발이 불편하기 때문에 긴 시간 이렇게 뭐 해보는 건 좀 어렵겠지만 가볍게 공을 가지고 뭐 리프팅을 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어퍼의 핏감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무 바닥인데 이제 발을 보통 이런 TF를 쓰게 되면 발바닥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활용하면 이렇게 공을 당기거나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슈즈 앞쪽 부분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밀착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이 공에 터치를 했을 때 발에 완전히 딱 달라붙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시슬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스레타늄에 비해서 그 좋은 부분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봉을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말아 올릴 때도 다른 이 앞쪽에 지금 그 스터드 그 발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질적이어서 이렇게 당기는 것조차도 좋진 않아요. 보면. 예. 네. 말씀드렸듯이 인스텝 쪽에 맞는 거는 어느 축구하든지 그 뼈 자체를 지금 활용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예, 다른 축구와 어떤 차별성을 느끼기 힘들죠. 거기 패딩이 엄청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예, 공에 닿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종류의 축구화는 아니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불편해. 이게 TF를 우리가 신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해야 되는데 편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다.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는 뭐 이런 볼마스터리 훈련을 하기에도 이 신발은 좀 그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당겨도 볼이 안 딸려와요. 잘 여기 그 뭐라 그래 이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안쪽에 맞았을 때 네. 총체적으로 사실은 이 제품은 좀 훌륭합니다. 이거는 글쎄 그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조금 그 볼이 넓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공을 찬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뭐 여기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구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이 편하고 이런 것만 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뭐 오프 자체가 타이트만 하지 않으면 이 니트 오프 자체가 또 발을 잘 감싼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쓰셔도 되겠다 하는 하지만 그 지금 이거를 일본에서 구입한다든지 유럽에서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거의 어쨌든 간에 16만원, 17만원 이상 20만원 가까이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배송료 포함하면 그런 가격 대비로 본다 그러면 이 신발은 마이너스다 무조건. 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지금 러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TF를 신고 러닝을 하고 드리블을 하는데 발이 며칠 동안 TF를 신고 러닝을 하고 뭐 이렇게 드리블을 조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에 닿는 그립 그러니까 그라운드 컨택에서는 이쪽 사이드 쪽만 양쪽에 지금 닿는 형국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인사이드 이쪽 슈즈에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인사이드 쪽에 있는 까만색 부분이 그라운드에 닿질 않아요. 밀착이요. 뭔가 그 좀 신발이 그 TF 치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소재상으로 여기까지는 되게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까만색에서 빨간색까지는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가 너무 연질로 만들어져서 아웃솔 자체도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테스트를 그 진행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가격 대비로 보면 뭐 최악이다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이렇게 차는 거야. 다른 축구와는 다를 게 없죠. 발끝은 낮지만 않으면 뭐 다를 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야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공을 차보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이런 것도 지금 발에 딸려오질 않아요. 볼이 깔끔히 흘려서 뭐 제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신고 있으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증은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 이게 아마
신발에 힘이 가해지면서 어퍼가 약간씩 스트레칭성을 지금 받게 되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시안컵에 사용됐던 켈메 보텍스 울. 예, 회원 중에 하나가 이걸 구입해서 지난주부터 차고 있는데, 몸에 바람은 아마 지금 12까지가 원래 규정이 됐는데, 아마 14까지 넣고 나서 이건 큰 차이가 없어요. 12에 넣나 13에 넣나 14에 넣나 차이가 없어서. 네, 발의 통증은 조금씩 지금 이제 뭐 킥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동작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약간씩 지금 펴지고 있어요. 처음 신었을 때 그 느낌보다는 조금 통증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지금 퓨론 V 프로 ETF인가 그런 저 타이틀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한 시간 정도 지금 과량 테스트를 하고 어쨌든 오른쪽 발 왼쪽 발 두 착용을 한 상태에서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통에 우리가 그 타이트한 니트 게 아니면 인조 그 어퍼를 신는 느낌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이게 타이트한 것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가면 되느냐, 그거는 전혀 지금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특히 치명적인 게, 예, 여기 볼 때문에 지금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앞쪽에 그립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은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뒤하고 빨간색까지 이어지는 이 중족 부위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부분은 상당히 이 저기 뭐지 압수 강성이 강한 편이에요. 다른 TF가 이렇게 만져서 지금 보더라도 이 두께나 강성이 상당히 강하게 그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문제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트 부분들의 고무는 굉장히 연질이에요. 굉장히 연질이어서, 물론 이렇게 지금 확 휘어져서 휘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자체가 굉장히 그건데, 그래서 이걸 신고 있으면 여기가 지금 타이트한 거 이후로 그 외로도 제가 아까 그 신으면서 이렇게 발을 위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뭐냐면, 지금 어퍼가 이렇게 아웃솔이 이렇게 부드러운 아웃솔이 있고 여기 니트에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어퍼가 있을 때 신고 발을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이 딸려오는, 여기 당기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연한 편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 좋은 면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지금 딸려오는 느낌이 들어서 발을 우선 이렇게 신고 나서 힘이 눌러서 이게 그라운드에 딱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좋은데, 여기가 들리듯이 하니까 이 발 전체가 그라운드 닿는 면이 그 닿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그립이 다른 제품에 비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스를 신는다 아니면 아스레타를 신는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신는 제품이다, 불편해서.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니트 계열의 신발을 신고 일체감 있는 신발을 신고 턱리스 형태를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을 신고 그런 거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보여드렸듯이 이 고무 러버 자체가 힘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즈노의 그 뭐죠? 기역년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아웃솔 스터드를 신는 분들이 느끼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굵긴 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특성들은 약간 그런 특성을 보인다 하는 거. 이제 처음 신었을 때보다 약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는 신발을 신고 있는 중족골의 통증은 다소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적응을 거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니트 계열의 신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렇게 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본인에게 이 정도 되면 이제 편하다고 할 정도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물론 편해지겠죠. 편해지는데 그까지 가는 과정 동안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신어야 된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즉시 바로 신고 뭔가를 우리가 이 좋은 착화감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런 점들이 신으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신었을 때 좀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가죽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이게 텅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어쨌든 간에 다른 특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 지금 이 미드솔 이하의 이 딱딱한 부분들, 이 쉔크 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TF들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기가 단단한 쉔크 강성이 강하지만 사실은 이 앞쪽이 너무 유연하게 휘어지고 이래서 이거의 보완으로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받쳐주는 형태이지, 이거 자체로 쉔크 강성이 강한 걸 우리가 활용할 수는 어렵다, 활용하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만들어져 있, 중쪽 부위 쪽 이하에 이 미드솔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휴즈 어퍼 전체 어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웃솔 전족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신발이 좋은 평을 얻기는 힘들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일본에서 19,000엔 가까이 하니까요, 지금 뭐 환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7만 18만 가까이는 드려야 되고, 유럽에서 120유로면 지금 환율이 한 1450원 정도 되는 거에 배송료 포함하고, 배송료 보통 유럽에서 오게 되면 한 20, 30유로는 붙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150유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사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살 필요도 없고.
기대하는 거는 뭐 그냥 이거의 에이지 버전이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버전이 아닐까. 여기 이런 그 뒤축에 지금 이 패딩 이런 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 어퍼와 그 다음에 이 어퍼 라스트 여기 특히 이렇게 막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여기가 어떻게 구역을 나눠져서 뭐 스티칭이 되어 있고 패딩이 되어 있고 이러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미트축 특유의 소위 말하는 맨발 감각을 확보하는 데는 이 발등 쪽 부분에서는 뭐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라스트나 핏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추천하기도 힘들고 이걸 약 2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야 될 만한 제품이냐 하는데 꼬리표가 달리는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신어보고 추가 테스트를 그러니까 발이 어느 정도 더 편해지는지 그래서 편해지면 실제로 조금 어떻게 또 바뀌는지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